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편에 2020년 10월에 출고된 벤츠 GLE 관련해서 현금보다 더 싸게 리스 승계를 받을 수도 있고 비용 처리를 하기 때문에 연간 1,500만 원 정도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매력적인 상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는데 많은 연락을 주시고 현재 리스 관련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차량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몇 가지를 갖추고 있습니다. 첫 번째, 현금보다 싸야 되는 리스 그 조건을 갖추고 있고요. 최근에 가장 잘 나가는 포르쉐 파나메라 신형 차량으로 하이브리드까지 흰 색상의 검붉은 시트까지 인기 요소가 만발한 리스 승계 차량이 되겠습니다. 2020년 5월에 출고된 파나메라 2.9 직접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고 KB 캐피탈에서 60개월로 실행이 되었으며 잔여 개월수는 33개월, 매달 248만원에 실행된 차량입니다. 하이브리드 차량은 1억 8,800이 신차 금액입니다. 할인 없었고요. 이전비까지 합쳐서 1억 9,900에 실행이 됐습니다. 주행거리가 좀 아쉽습니다. 업무 용도로, 출퇴근 용도로 사용을 하셨는데 5만 2,000km를 사용을 하셨고 신차 보증 완전 무사고 비흡 변 입고 후에 신타이어로 교체했고요. 랜드로버나 포르쉐 같은 경우에 윈도우를 올렸다 내렸다 하면 약간의 압착 부분 때문에 스크래치가 나게 되어 있는데요. 고급 선팅지로 사면을 다 교체를 해서 아주 깔끔한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다. 완전하게 상품화가 되어 있어서 문제없이 가져가서 타실 수 있는 차량이고 엔카 진단 보증은 저희 시유카가 엔카와 같이 협약을 해서 차량에 문제가 없고 전체적으로 점검을 했었을 때 이 차량은 보증을 해도 되겠다 싶으면 엔카 자체에서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 보증을 해두는 제도로 여러분들이 차량에 대해서는 믿고 구매를 하셔도 되고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엔카에서 먼저 보증을 해주게 된다는 점, 그리고 5년에 10만 키로 신차 보증 되니까 걱정 마시고 타면 되겠다, 리스에 관련된 사항은 시유카 TV에서 보증 드린다는 점. 출고 리스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과 옵션 가격으로 나눠져 있고 1억 8,800에 출고가 되었고 KB 캐피탈에서 거의 2억에 육박하게 실행이 되었습니다. 선납금으로 3,459,000원, 보증금으로 5,594만원, 잔가도 동일하게 5,594만원으로 60개월을 다 납부하면 내가 차량을 그냥 인수할 수 있도록 조건을 잘 맞췄습니다. 처음에 차량을 인수하실 때 현금으로 9,000만 원을 넣으신 거예요. 그러면 뭐 조건은 굉장히 좋은 거죠. 두 가지를 이제 살펴봐야 되겠죠. 하나는 미회수 원금이 얼마인가,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자율은 얼마인가. 8월 23일 기준으로 미회수 원금은 1억 2,052만 원, 순미수 금액이 6,450만 원 남았다. 이자율은 어떻게 됐느냐, 6.8%. 그때 당시로는 이 정도 금액을 내고 조금 높게 주셨어요. 이분이 신용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딜러를 좀 잘못 만나서 조금 더 금액을 더 주게 되었다. 리스료로 내시는 금액이 248만원 중에서 대략 65만원 정도가 이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33개월 남았으니까 2145만원이 이자 정도가 될 것이고요. 차값으로 6450만원, 앞으로 내야 될 돈은 8200만원 정도만 내면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현금 인수금을 책정하기 위해서는 중고차 시세가 중요한데 중고차 시세는 얼마냐? 현금 차량으로 인증 중고차에 비슷한 차량을 기준으로 삼으면 된다. 열몇 대가 있고 거의 리스 차량이야. 일부 현금 차량도 있는데 2억 가까이 육박을 해서 실제로 리스의 중간 금액으로 놓고 본다면 1억 6천 정도가 시세로 보면 되지 않겠느냐. 이자율은 6.8%니까 요게 조금 아쉬운데 이 부분은 1% 정도는 양보를 하자. 지금 30% 정도가 들어가면 이자율이 5.8% 정도 나오니까 한 800만원 정도 지원해주면 어떻겠느냐. 6,450만원을 빼주면 현금 인도금이 될 텐데요. 토탈로 내가 지불해야 될 돈은 248만원에 33개월, 보증금하고 잔가는 그냥 빼버리면 되고 대략적으로 1억 6,800만원 정도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생각보다는 센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러면 할부를 가지고 한번 보자는 겁니다. 현금, 좋다 이거예요. 1억 5,500, 거기에다가 취등록세 8%,
1억 6,700 정도가 되고요. 부대 비용으로 중고차 같은 경우 매도비, 성능보험료 이런 거 두 개 합쳐서 한 70만원 정도, 수수료 2.2%, 그럼 다 합쳐서 300이라고 놓고 본다면 1억 7천 리스 승계로 받는다면 싼데요, 이 조건이라면. 내가 현금이 없으니 나는 할부로 할 거야. 1억 7천을 가지고 60개월이나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남은 개월수가 33개월이니까 그렇게 하고, 사업자 같은 경우는 1등급 기준으로 할부를 한다 하더라도 7.9%. 그런데 법인 사업자나 사업자들은 보통들은 다 대출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게 9.9% 이렇게 돼요. 월 할부금이 590만원, 이자가 2488만원, 거의 2억 원에 육박한다는 거예요. 할부를 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에 반해서 리스 이자까지 다 합쳐서 1억 6880만원이다. 그렇다면 사업자라면 리스 승계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33개월이 내가 짧아. 그리고 받아서 리스를 재조정하던가 만기 때까지 가서 또 연장을 해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충분하게 비용 처리를 오랫동안 하실 수 있다는 거고, 현금 같은 경우 1억 5,500을 차량 운반으로 차량을 잡고 나머지를 취득세나 부대비용으로 떨어낸다 하더라도 1억 5,500을 자산으로 받아야 되고, 이것은 할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매년 감가상각을 정률법 보고 20%씩 떨어내야 되는데, 그에 비해서 리스는 내 명의도 아니고 비용 처리로 매년 1,500만원씩을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감가상각으로 떨어내는 것보다는 훨씬 더 유리하다. 현금보다 더 좋은 조건이죠. 신차급 완전 무사고 차량을 인기차종이라 리스를 타다가 내가 재연장을 해도 되고, 중간에 판다를 한다 하더라도 감가상각을 안 해도 된다는 점, 내가 계산서를 끊어주지 않는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현금 금액 1억 7천보다 낮은 이자까지 합쳐서 1억 6,800만원 많이 준다 하더라도 현금보다는 싸다는 것, 할부하고는 차이가 났었을 때 2천만원 이상,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부끄럽지 않습니다. 이런 차만 권해드립니다. 관심 있으십니까?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바로 여러분들에게 현재 제가 설명드린 그대로 여러분들께 인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납이나 완납 승계, 아니 내가 인수해서 판매하는 것보다 리스 승계가 분명히 이득인데 여러분들의 차들도 이렇게 정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저희가 대행해서 소정의 수수료로 해드리도록 하겠다 이야기 드리며, 오늘 정말로 나의 드림카 포르쉐 파나메라 신형 차량을 그것도 하이브리드로 잘 탈 수 있는 기회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그리고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